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2월 1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아, 지금 오늘 녹화하는 때 지금 이거 외투를 좀 입었는데요. 제 방에 무슨 난방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방이 냉골이에요, 냉골.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잠바를 좀 입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하시고요. 자, 오늘 금요 경마 어떠셨습니까? 조철의 적중이 또 탄력받기 시작했죠. 지난주에 한번 일요일날 축 쓰고 나서 여러분들께 또 회초리 좀 맞고 정신 좀 차렸습니다. 네, 오늘 A급 승부 2개, 메인 승부가 3개, 아, 이렇게 적중이 나왔고요. A급 승부에서 상한가가 하나 나왔고, 메인 승부에서 상한가가 하나 나왔고, 그렇게 됐죠. 가장 삼삼했던 게 제주 8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주 8경주. 제가 그 1번 마 마법사를 놓고 한구라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는데, 만화짜리였죠. 2번 마 천하재림. 제가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 제가 이걸 메인 승부로 잡으면서 자, 2번 마 천하재림, 마주님이 우정한 마주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우정한 마주라고 돼 있을 겁니다. 조철의 이 말, 조철의 아들내미, 조철의 말을 이 우정한 마주님 목장에다 이제 갖다 놨다 그랬죠. 거기서 말을 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얘기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또 얘기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마재림 남들 안 봤죠? 직전경주 선행 외곽 돌다가 푸닥푸닥해서 바닥친 마필이었습니다. 완장으로 한방 메인 한방으로 조전했습니다. 23.6배, 복승식은 15배, 3복승이 23배, 3쌍승이 111.9배. 시원했죠? 제주 8경주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갔고, 부산은 부산 1경주가 상한가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 한 마리가 아마 연말연시 선물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말 중에 한 마리, 한 마리는 오늘 삑사리가 났고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부산 1경주의 바람공주였죠. 김혜선이 3번 윈드하이를 놓고 빵꾸가 다 빨갱이가 한 대여섯 구멍이 났었기 때문에 3번을 놓고는 한방 아니면 두방 아니면 답이 없죠. 그죠? 그런데 조철의 A급 승부는 3 놓고 들어간 게 아니고 김혜선이의 9번 마 바람공주. 자, 이거는 무료로 제가 예상을 다 해드려 놨었습니다. 이미 공개했던 승부처 바람공주. 제가 월요일 힐링 라이브도 그렇고 수요일 날 프레시 라이브도 그렇고 9번 바람공주를 대가리로 놓고 승부경주 가져간다 예고를 드렸고요. 그대로 갖다 완장으로 갖다 꽂았죠. 자, 그 대신 빨갱이들은 3번 9번 아니면 전부 꺾어진 거죠. 9번을 대가리로 놓고 갔으니까 9번 3번 완장 삼복승까지 요것도 이렇게 상한가 두 개가 나왔고, 나머지 경주들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는 배당이 좀 없었지만 완장 삼복까지 삼쌍까지 완장으로 갔다 꽂아냈죠. 제가 쌍복 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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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쌍 돌돌마리로 엮어서 한방 꽂는다 약속을 드려가지고
삼성전 19.5배까지 또, 요거는 제주 이경주 A급이었고요. 뭐, 그 다음에 제주 3경주는 2.1배짜리였죠. 2.1배짜리. 대끼리 단통이었고. 4경주, 부산 4경주 메인에서, 이게 대가리가 12번마 킹 엘리, 거기에 6, 7번마 뜨거운 만남. 이런 마필들을 팔렸는데, 우리 메인 승부, 6번마 캐치 더 빅토리, 아나짜리를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복승식 한 10배, 상승식은 뭐 17.8배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상한간방 또 때릴라다 주력으로 못 가가지고, 받치기로만 왔고요. 부산 6경주도 2번, 7번, 역상승식 단통이었죠. 7.8배. 승리 토트의 닥터 테이크. 뒤집어지는 역상승 한 방. 짭짤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까지, 부산 7경주 메인 승부까지 적중을 하면서, 그야말로 오늘 금요 경마는 또, 싹쓸이를 하는 분위기로 기분 좋게 끝냈습니다. 뭐 잠깐, 우리 그 조철의 소속사 경마왕에 오늘은 조철이 환수율이 제일 높다. 환수율이 100% 넘기가 좀 힘들죠. 오늘 한 145.7, 한150% 가까이 됐었는데요. 자, 그래서 사진을 또두 개. 대가리 1등이라고 사진 두개또 데칸이 달아놨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날 탄력 받았으니까 이제 토요 경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시원시원하게 갖다 또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가 과천 2 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천 2, 3, 5, 9텐. 2, 3, 5, 9텐. 제주는 1경주,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로 가져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문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많이들 도와주시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루 전에 입금들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운영자가 조금 일하는 게좀 수월해졌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일찍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해 놓으셔도 되고요. 입금자 명을 문자로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경마 실전 배팅 예상. 자, 들어가기 앞서서,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과천 2경주입니다. 자, 과천 2경주부터. 자, 오늘 뭐, 잡설이 좀 길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2세 마필들 접전인데, 자, 요점만 간략하게 집어넘고 가겠습니다. 자, 8번마 와우 와우입니다. 8번마 와우 와우. 데뷔 이전만에 입상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죠? 8번마 와우 와우. 카우보이 칼 새끼인데, 송재철이가 데뷔 이전만에, 직전 경주에 여러분들 요 우승한 놈이 누군지 보세요. 더블 엣지죠? 상대가 셌다는 얘기죠. 요거 부산 가서 또 2차 했잖아요. 그거 뭐지? 지난주에 했던 거 대상 경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과천에서 또 싹쓸이 했죠.
컴플리트 밸류가 먹고 얘가 2차겠죠. 상대가 셌습니다, 결론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더블 엣지를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얘는 대가리 왔다. 얘는 대가리 왔는데, 결원 경주 승부처의 포인트. 자, 바로 이 7번마 스푸트니크입니다. 스푸트니크. 상대 마필들이 워낙 똥말들이기 때문에 문세영이가 탔다고, 얘가 대길이가 갈것 같아요. 딴 말들도 뭐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7번 스푸트니크가 대길이로 갈것 같다. 그래서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문세영의 스푸트니크는 완전히 꺾어갈 수도 있고요. 잘해야 본전 받치기만 가면서,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현장에서 좀 체중 체크만 좀 하고 내일 직전 경주에 이 모래 맞고 흙 맞고 아주 버벅된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인데 걔가 덜 팔리고 안 팔리고 하기 때문에 고놈에다가 찍어 먹기 완장입니다. 그래서 과천 이경주는 8번 마 와우와우 쌍복 대가리 놓고 직전 경주에 전개가 이렇게 꼬였던 놈한놈딱 걸려 있는 놈 완장으로 갔다 쉐리 조지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과천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과천 연타로 3경주 바로 다음 경주입니다. 자, 요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3경주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안말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3경주도 또 문세영입니다. 3경주도 또 문세영인데 제가 요 위에다가 골드카이저 1위가 맞냐? 요놈이 쌍이다. 자, 바로 문세영이의 5번마 골드카이저가 또 얘가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팔릴 거예요, 현장에서. 다른 놈들이 또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놈은 뭐 있습니까? 없어요. 얘도 보여준 게. 주행심사 받고 인기 2위 팔렸다가 3위하고, 그 다음에 인기 대가리 팔렸다가 뭐 무너지고, 뭐 직전 경주 특별한 컨디션 난조도 아니고, 가벼운 골마겸이 조금 있었는데, 그 정도는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는데, 직전에 묘하게 부러졌다. 요때,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면 다 왔었다 했거든요. 요 슈퍼보드한테. 직전 경주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다. 자, 이게 마필이, 뭐, 물론, 좋아졌고, 문세영까지 타고, 직전 경주보다는 조금, 더뛸 수는 있지만,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거는 노땡큐다. 그래서 요놈을 이길 만한 놈이 또 분명히 한 마리가 있어요. 자, 이놈도 직전 경주에 상당히 전개가 꼬였던 놈 하나.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조철의 달러박스가 직전 경주에 낙마를 했던 그런 경주에 그 낙마된 말에 방해를 받고 상당히 전개가 꼬였던 놈을 한 놈이 조철의 눈깔에 또딱 걸렸다. 5번 마 골드카이저는 무조건 이기는 걸음으로 주시가 나 있는 한놈 조철이 또딱 체포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번 3경주 달러박스 인기 대가리 5번 마 골드카이저 인기 1위 맞냐?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달러박스 대가리다. 자신있게 3경주 또 상한 감방 또 들어갑니다.
달라박스 하나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삼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오경주고요. 국산 5굴에 1400 핸디캡 경주. 자, 요번 오경주는 또 대가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대가리 놓고 하나짜리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스 포인트를 안 바꿔놨네요. 지금 바꿔놨습니다. 자, 요 위에 제가 간단하게 써놓은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여기에 그한 줄이지만 경주 전개에 핵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오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는요. 제가 여기다 아주 그냥 뭐 노골적으로 써놨죠. 직전 경주 안 갔다고. 대가리에 붙여서 직전 경주 안 가고 자빠이 딱 때려놓은 놈한 놈. 물론 이런 마필들이 한 타임 더 삭혀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이제 배당이 좀 올라왔고 확실한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는 붙여먹을 타임이 됐다. 그래서 대가리 팔리는 놈은 3번마 자이언트 킬링이죠. 3번마 자이언트 킬링. 데뷔전에서 초반에 조금 늦발해서 3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는 앞방 떠가지고 널널하게 한 구라 때렸습니다. 자, 송재철인데요. 자, 3번마 자이언트 킬링. 테이킹드 차지 새끼인데 상당히 순발력이 좋고 체격 조건도 좋습니다. 자, 3번마 자이언트 킬링.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아마 이거는 최저배당이 뭘로 갈까요? 이 오경주는 아마도 1번 게이트에 또 선행도 가고 추입도 올라올 수 있는 1번마 빅토리카가 백길이가 갈것 같아요. 자, 또 하나 결론은 이 1번마 빅토리카에다가 때리려고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빅토리카는 받쳐만 놓고요. 직전 경주 안 갔다고 조철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놈, 그놈에다가 정확하게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가겠습니다. 걸리면 그냥 상한 깜방 또 때리는 거죠. 짭짤한 중배당으로. 3번마 자이언트 킬링 대가리 놓고요. 불안한 빨갱이들 또싹 꺾어내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한방 시원하게 지져낼 테니까. 자, 오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놓치지 마시고. 장안가 왔습니다. 이런 거. 오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후반부 두개 경주입니다. 후반부 9경주와 10경주. 하다 보면 목이 잠겨가지고 아주 죽겠어요. 목이 터지고 잠기고 해도 경마만 잘 맞으면 되는데, 그죠? 네. 자, 9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800. 별점 B형이고요. 자, 이번 9경주는 달러박스 한 놈을 또 노립니다.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뭐, 배당판하고 놈들 눈에는 대끼리 맞건 뭐 대가리 맞건 다 팔리는 놈도 있고 나도 대가리 니도 대가리 막 이놈 저놈이 아마 서로 간다고 팔릴 겁니다. 자, 그중에 일단 5번마 에이스 함성, 7번마 장산바다, 9번마 스팟 플래터. 자, 안쪽에는 2번 럭셔리 캡틴, 기습 선행의 3번 리빙스턴, 직전 경주 호전세 보였던 4번마 사이먼 퀸,
그다음에 기본 능력 분명히 아직도 갖고 있는 10번마 디터미네이션. 자, 요런 마필들입니다. 요런 마필들인데, 대가리감이 덜 팔리는 놈이 있고, 얘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나 하고 과잉기로 팔리는 놈도 있습니다. 5번 A삼성, 대가리는요, 5번 A삼성, 7번 장산바다, 9번 스팟플래터, 요세놈 중에 하나. 한 놈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고요. 요세 놈, 두놈 중에 하나가 대가리입니다. 그 대가리를 놓고 완장으로 갔다. 실제로 조지는 경주입니다. 이뭐 강력한 인기 1위로 팔리는 그런 마필이 없기 때문에 기본 배당이 분명히 높게 형성이 된다. 자, 구경주 오늘 네 번째 달러박스 중배당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구경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또 완장 주력으로 한방 갖다 꽂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죠. 마지막 메인 승부. 과천 식경주입니다. 요거 끝내야죠. 구경주 달러박스 먹고. 자, 식경주는 또 오늘 확실한 대가리 한 놈을 마무리를 줬습니다. 6번마 굿 필승. 6번마 굿 필승. 세영이가 타다가 용근이가 타다가 이번에는 박태종 기수가 탑니다. 뭐 등짝에 누가 앉든 상당히 이런 애들이 좋은 거 같아요. 박윤규 마방에서 기수를 이렇게 태우고 저렇게 태우고 한다는 거는 똥말은 인류 기수들이 잘안 타죠. 뭐 용근이, 세영이, 태종이 지금 세 명이 탔는데 이런 애들은 위에 올라가 있는 기수들의 보조를 잘 받는 그런 애들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구필승을 직접 타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자, 6번마 굿 필승을 놓고 마지막 끝장 승부 한번 시원하게 갖다 걸어내겠습니다. 네, 안쪽에 2번마 프리맥스. 자, 이영호 기수가 다시 와가지고 열심히 타더라고요. 그죠? 이제는 뭐, 이 어린 놈이 또술 먹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이영호 기수. 이제 마음 잡고 말만 탔으면 좋겠어요. 자, 프리맥스가 있고, 끈끈하게 선입견에 펼칠 4번 큐피드 미션, 5번 럭키 법전. 이게 지금 전부 2군 이 정도 1400에서는 한 칸이 있는 놈들입니다. 7번 파이널 스타와 8번 에코빌. 거기에 또 10번 마 아이스 펀치에 11번 블랙 머스크까지. 요 정도까지 입상권이 가려지는데, 아마 이 10번마 아이스 펀치가 직전 경주에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게 대길이 갈까요? 아니면 1등은 파이널 스토리, 아니, 파이널 스타죠? 파이널 스타. 파이널 스타가 대가리 갈까요? 이게 큐피드 미션이 직전 경주에 대가리 팔렸어요. 그래서, 1, 2, 3차게 뜬세 놈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여기. 큐피드 미션도 나왔고, 그죠? 자, 요번에도 과연 그 착순대로 오겠느냐. 제가 볼 때는 착순이 좀 바뀔 확률이 많다. 자, 그러면서 배당도 통통하게 또 익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 식경주 예상은요. 마지막 식경주 예상은 찍어먹기 한 방으로 시원하게 갖다 꽂는 그런 그림으로 식경주 멋지게 마무리할 테니까 자 식경주 찍어먹기 메인 승부 상한가 꼭 참여하셔가지고 마지막 경주까지 기분 좋게 한구라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과천 십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1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는 아마, 제주 1경주부터, 제주 1경주가 더 빠르죠. 과천 2경주보다. 그래서 제주 1경주 승부가 오늘 첫 번째 승부가 될 겁니다. 기분 좋게 먹고 스타트를 해야죠. 자, 1경주부터 혼전입니다. 제주마 6등급에 800m. 1경주부터 달러박스 제가 올려놨습니다. 3번 삼국통일부터 봅시다. 자, 3번마 삼국통일. 분명히 이게 취입으로 한번 때릴 때가 됐는데, 요거 주의하십시오. 홍건이, 성민이가 계속 타다가, 느닷없이 전현준이가 올라갔습니다. 자, 3번마 삼국통일. 제주마 6등급, 아직 애기들이기 때문에, 신마들. 어떤 놈이 갖다 미친 척하고 때리고 들어와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들입니다. 자, 이 5번만 님불, 5번만 님불.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아무튼 님불이 좀 특이하고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님불. 자, 박성광 기수로 또 바꿔놨습니다. 직전에 강수환 기수가 쥐어짰는데, 인기 백판이었죠? 인기 9위 팔린 다음에 들어올 뻔했는데, 자, 5번만 님불이 있고, 코스만 잘 잡고 들어오면 은근한 선입력이 분명히 있는 6번마 색달미소. 8번마 캡틴하라. 이 능검 받을 때요, 늦발을 비슷하게 했어요. 그 직선에서 좀 밀어보니까 걸음발이 쭉쭉 나옵니다. 자, 8번마 캡틴하라. 자, 9번마 표효. 발음하기 더럽네. 표효. 이놈 역시도 직전 경주에 정명 1위가 열심히 타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김용섭으로 바꿔놨는데, 현장에서 또 자빠이 때릴 수도 있지만, 기본 능력은 분명히 되는 놈이다. 마지막으로 10번마 동백미인이 이제 경주 한번 뛰어봤고, 슬그머니 외곽 돌면서 한번 재봤죠. 자, 요 정도 마필에 중에서 달러박스가 한 놈이 걸려있는 제주 6경주입니다. 아, 제주 1경주입니다. 요거 무조건 제가 한 구라 때려낼 테니까 제주 1경주. 어제부터 또 분위기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경마 그런 메인 한방 23.2배. 멋지죠? 우리가 그 고배당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조철이 승부하는 승부막권, 승부배당은요, 한 5배에서 20배라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조철이란 예상가가 90배짜리, 200배짜리, 50배짜리 한방 이런 거 A급 승부, 메인 승부로 드리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999는 백날 맞춰도 돈이 안 된다. 999에다가 최하 한장 이상씩 사고 들어가면 괜찮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배, 4배, 5배짜리에는 예치권 5장, 10장, 20장이 씩씩하게 들어가는 분이, 배당 20배만 넘으면 한 장도 못 들어가는 분이 많아요. 배당판 보고 후달거려가지고. 그거 언제 돈 따냐고. 맨날 빨갱이에다만 때려갖고 딸 거냐고. 경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팅에 조절도 좀 해야 되고, 생각도 좀 하면서 배팅을 하셔야죠. 아무튼, 자, 제주 1경주. 딱 걸린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주력으로 걸리면 요것도 그냥 상한가 나오는 거죠. 방어로 나와도 짭짤한 배당이 보장이 돼 있는
제주 일경주 첫 번째 달러박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주 메인 두 개, 제주 3경주하고 5경주 두개 메인 두개다 상한가입니다. 자, 먼저 제주 3경주 제주마 3등급에 1000m 핸디캡. 야, 요거 마음에 들게 써놨죠? 벤츠한데 돈 찾아가십시오. 자, 2번마 한백 챔프입니다. 2번마 한백 챔프. 자, 김원건이가 탔고 부담 중량이 58kg까지 왔어요. 그런데 요놈은 부담 중량 57, 아, 59, 59. 59에서도 뛰었습니다. 그죠? 58.5에서도 뛰었고. 자, 뭐. 자, 김원건이, 2번마 한백 챔프. 출주 공백은 좀 있는데, 이게 좌우지 파형이었죠? 좌우지, 좌전지. 아무튼, 왼쪽 앞 뒷다리가 다안 좋아가지고, 휴양 갔다 오면서, 뭐잘 먹고 잘 쌌는지 상태가 괜찮습니다. 어제 제가 그 밤에 공부하면서 이산위원한테 전화를 해갖고 2번마 한백 챔프 훈련 상태가 어떠냐고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했는데 뭐 아주 파워풀한 걸음으로 괜찮대요. 자, 2번마 한백 챔프를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 찍어 먹냐 이거죠. 자, 일단 입상권 1번마 청정시대. 자,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 임재광이 기습 때릴 수가 있겠고, 지금 3번 동백동산, 5번 신속한. 자, 이런 마필들이 선행형 마필들이고요. 6번 예스맨, 7번 고공세상까지. 4번, 5번, 6번, 7번. 이 선행마가 드글드글한 그런 편성입니다. 4번, 5번, 6번, 7번. 뭐 6번만 예스맨 같은 거는 되도 않는 마필이고요. 앞에 좀 비비적거리다 마는 거고. 자, 4번, 5번, 7번. 어떤 놈 하나가 퉁 튀어나가면 그놈이 갖다 꽂는 겁니다. 자, 거기에 8번만 범나비. 직전에 인기 10이 팔리고 거의 들어올 뻔했죠. 느닷없이 얘가 선행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조금 잡혔는데 이렇게 발주가 좀 빨라진 애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8번마 범나비. 마지막으로 10번마 장백기상이죠. 3군으로 올라온 다음에 좀 마필이 좀 하향세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언제 때려도 요걸 한방 때리고 올라갈 겁니다. 10번마 장백기상의 기본 능력까지 여러분들께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미 조철의 머릿속에는 인기만 어떤 놈을 꺾고 어떤 놈에다 때린다. 다 계산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내일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만관의 항구라 또 하실 수 있도록 조철이 또 준비를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내 현장에서 돈 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주 3경주 멋지게 상한가 한방또 때려 볼게요. 제주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마지막 메인이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요것도 재밌는 경주인데 이게 사전 인기도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자, 5경주 최대 승부처. 자, 10배짜리 완짱이라고 해서 10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10배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딴 놈들이 막 이놈 저놈들 팔리고 해가지고 자, 한번 보시자고요. 아무튼 제가 예정하는 배당은 한 8배에서 10배 사이입니다.
자, 4번마 화산도죠. 4번마 화산도. 뭐 추입 탄력이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바닥권에서 날라 들어왔었는데 원유일 기수. 얘가 못올 경우는 이런 경우죠. 완전히 안으로 처박혔을 때 이런 추입마들은요, 승부가 걸리면 바깥으로 빼서 타야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놈들은 둘 중에 하나죠. 말을 개 젖같이 못하는 새끼들이든지, 아니면 야리 쪼알라 그런 놈이든지,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레이스 중에 말들하고 자리 싸움하다가 할수 없이 안쪽으로 처박히는 거 하고, 지가 일부러 밖으로 뺄 수도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놈 눈으로 다 보입니다. 우리 기수님들, 우리 예상가들도 그렇고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복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 보이죠? 또 그런 거 잡아내려고 공부하는 거고요. 아무튼 자, 이 4번마 화산도에 다시 한번 달러박스, 아니, 대가리 화산도를 대가리로 놓고, 제가 요거 한 8배에서 한 10배짜리를 보는데, 요번에 팔리는 게요 5, 6, 7, 8, 90입니다. 화산도 밑에 있는 6마리인데, 자, 이 강자 등급 6번 다운의 여신, 7번 포레스트, 8번 거가의 꿈, 9번 올록신화, 10번 힐링맨. 이 중에서 무조건 세 놈은 꺾고 갑니다. 세 놈은 무조건 팔리든 말든 안 되는 놈들이요. 가다가 짧아서 푸닥대는 놈들. 너무 바닥에서 올라오는 놈들. 이런 건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 돕는 패죽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멍 수를 압축을 해가지고 10배짜리 찍어먹기 완짱. 4번마 화산도 놓고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 한놈 갖다 때려 먹는다. 세 마리 꺾는다 그랬습니다. 일단 세 마리 중에 7번마 포레스트, 9번마 얼룩신화, 요두 마리는 일단 꺾고 가겠습니다. 조금 한 사이즈 아래인데 팔릴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는 제가 꺾어 드렸으니까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도 한고라 하시라고요. 자, 제주 5경주를 제주 경마, 또 오늘 금요일 경마에 이어서 내일 토요일 경마도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상한가 때릴 수 있도록 제주 5경주도 열심히 야물게 또눈 부릅뜨고 쳐다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11일 조철의 토요 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고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꿈나라 가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피곤했어요. 조금만 정리해놓고 오늘은 조금 일찍 자갖고 컨디션 좀 맞춰 놓겠습니다. 자, 과천 경마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2경주 2, 3, 5, 9, 10. 2, 3, 5, 9, 10. 제주는 1경주,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 들어가고, 과천 경마가 3경주, 5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요. 제주는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조철 스타일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자,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기분 좋게 멋진 적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